고마우신 구독자 여러분들,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술 먹고 얼굴이 빨개지는 여성분들이 더잘 걸리는 질병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연구는요, 국내 연구 결과입니다. 더 흥미롭습니다. 자, 이 한국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연구는요, 충남대학교 가정의학과의 김종성 교수님 팀에서 연구한 자료인데요. 사실 김종성 교수님은 제가 잘 알고 있는 분입니다. 제가 레지던트 때부터 알고 지냈고요.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학술적으로 또 인격적으로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의 논문을 소개할 수 있어서 정말 또 이렇게 즐거운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연구는요, 2021년 아주 최근에 대한가정의학회지에 실린 연구인데요. 한국 여성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약 1,344명을 대상으로 해서 음주와 대사증후군의 상관성을 조사해 봤습니다. 바로 술 먹고 얼굴에 빨개지는 분 여성들과 그렇지 않은 여성들이 대사증후군에 얼마나 더잘 걸릴 수 있는지를 본 거죠. 그런데 이 대사증후군, 굉장히 무서운 질병인 거 아시죠? 사실 대사증후군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성인병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말하죠. 그래서 이것이 많은 분들이 당연히 혈관이 나빠지기 때문에 뇌졸중이 잘 생기고 심근경색증이 잘 생기고 또 심지어는 암도 더잘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 말미에는요,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들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끝까지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구를 한번 보시면 일단 1,344명 중에서요, 술을 안 먹는 비음주자가 44.8%, 602명 정도 됐고요. 근데 술을 드시는 분이 55.2%로 742명이었습니다. 이 음주자 중에서도 얼굴이 술 먹고 빨개지는 분이요, 약 45%였고요. 빨개지지 않는 분이 55%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분들의 음주 상태와 그 다음에 이분들의 대사증후군을 갈수 있는 위험률을 비교해 봤는데요. 일단 음주 횟수를 어떻게 정했냐면 일주일에 2회 이하로 드시는 분들을 1그룹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일주일에 3번 내지 4번 드시는 분들을 2그룹, 그 다음에 일주일에 4번 이상 술을 드시는 분들을 3그룹으로 했습니다. 자, 그 결과를 봤더니요, 이 표를 한번 보시면요, 여기 술을 먹지 않는 사람들을 위험률을 1로 봤을 때, 술을 먹고 얼굴에 빨개지지 않는 분들은 1그룹이나 2그룹이나 똑같이 별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3그룹에서는요, 술을 먹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이 대사증후군에 걸릴 위험률이 2.2배로 증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얼굴에 빨개지는 그룹을 보면 1그룹에서부터 1.68배로 증가했고, 2그룹에서 2.48배, 3그룹에서 4.16배까지 증가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증가했죠. 그러니까 얼굴이 빨개지는 분들은 술을 먹으면 먹을수록 안 드시는 분들보다 대사증후군에 걸릴 확률이 확 증가한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 얼굴이 빨개지는 것 자체는 확실하게 몸에 안 좋다는 사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빨개지는 분들은 술을 많이 드시면 안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여기에 대한 영상 제가 또 올려드린 게 있습니다. 과거에 제가 얼굴이 빨개지는 분들은 어떤 병에 더잘 걸린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연구는 대사증후군과 관련해서 한 연구고요. 특히 여성에서만 한 연구라고 좀 특별한 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대사증후군 진단 기준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종합 검사해 보면 혈당, 뭐 혈압 측정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중성지방 수치 측정하시고 또 고지혈증 수치, 그러니까 이 지방 수치 같은 측정하실 텐데, 그 결과지하고요, 줄자만 있으면은 우리가 대사증후군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다섯 가지 중에서 세 가지가 해당이 되면 대사증후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다섯 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허리둘레입니다. 즉, 복부 비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것인데요. 남자는 90cm 이상, 여자는 80cm 이상인데요. 물론 이 기준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문헌에서는 85cm를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성인 경우에. 그래서 복부 비만이 있는 경우 첫 번째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중성지방 수치가 남녀 모두 150 이상이면 해당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 혈당이, 공복 혈당이 100 이상이면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혈압인데요. 혈압은 높은 혈압이 130 이상이거나 낮은 혈압이 85 이상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좋은 콜레스테롤 아시죠? HDL. 이 콜레스테롤이 남자인 경우는 40보다 아래, 40 미만이거나 여성인 경우는 50 미만인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세 가지 이상이 해당이 된다면 대사증후군으로 봐야 되고, 대사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혈관이 더 빨리 망가지고, 그 다음에 또 암에도 잘 걸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 만약에 해당이 되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잘 관리하셔서 혈압 조절 잘 하시고, 또 혈당 조절 잘 하시고,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조절 잘 하시고, 허리둘레 잘 관리하셔가지고요, 빨리 벗어나야 되겠죠. 자, 오늘 제가 이렇게 대사증후군과 함께 여성의 경우에서 술을 먹었을 때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들이 더 대사증후군에 잘 걸린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확실히 얼굴이 빨개진다는 것은 여러 가지 몸에 안 좋은 사인으로 보시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음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고 적당히 하시면서 특히 얼굴이 빨개지는 분들은 더 조심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음주 잘 자제하시면서 더 건강한 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